여수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여수시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전남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을 찾는 선수단과 임원 등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과 숙박 대책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. 이와 함께 요트와 야구 등 전국체전 5개 종목과 장애인체전 4개 종목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진남 야구장 등 노후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문화행사도 기간에 맞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